스카라무슈 처음 봤을 때 생추가 다른 옷 입은 줄 알았다고요? 스카라무슈 정말 초창기 때 나온 캐릭터인 거 아시나요? 스카라무슈가 1점 몇이더라? 피스를 공짜로 풀던 이벤트 그때가 1점 몇 버전이었지? 되게 초창기 때 나왔었는데? 모나 피스 스토리 그때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카라무슈는 지금 되게 장기간 동안 떡밥으로 꺼지지 않는 별이 1.4였어요 스카라무슈 2막에서 처음 봐서 완전 뜬금없었다고요? 그게 있어요. 원신이 스토리 풀이 방식에서 아쉽다고 지적되는 게 기간 한정 이벤트에서 되게 중요한 스토리를 푸는데 그거를 놓친 사람은 볼 수가 없어. 스카라무슈도 이나즈마 이후 시작한 사람은 거기서 처음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원래 엄청 초기 때부터 나왔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나는 스토리 쭉 다 보고 나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해킹당해서 1년 전 설산을 놓친 사람이 있다. 예, 접니다. 1.2 때 알베도 설산 스토리 후반부를 몰라. 그래서 이번에 2.3 때 알베도 스토리 이어지는 것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지. 그래서 이제 뭐 원신이 언제든지 복귀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게 장점이라고는 하지만 스토리 전개상에서는 접으면 안 돼. 게임 접으면은 스토리도 접해요. 이게 원신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뭔가 완성된 한 권의 책을 천천히 훑어보는 게 아니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매장 앞에서 기다려야 돼. 종이 한 장씩 받아야 돼. 그거를 꼬박꼬박 받아야 완성된 이야기가 나와. 근데 그게 안 되면 개연성이 없거든. 그래서 이 원신이 이게 단점이지. 근데 이거를 노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접으면은 스토리를 못 본다는 걸 알게 되면은 손을 못 놓게 되거든. 게임을 잠깐 접었다 돌아오면 스토리를 놓친다는 걸 아니까. 이벤트 때문에 유저들마다 스토리 충돌이 있었어요. 아 그래? 그것도 스토리 충돌이나? 그리고 얼마 전에 향릉 각청 스토리 스킵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 나올지도. 황금새우볼? 각청이 황금새우볼 좋아한다고 나왔던 것도 약간 처음 아니었나? 뒤에 가면 이벤트 복각이나 스토리 복각? 일단 지금까지는 대규모 이벤트는 복각한 적이 없어서 스토리상에서 중요한 대규모 이벤트. 그리고 꺼진 별에서 처음 만난 유저는 이나즈마에서 스카라무슈 좋아할 때 기존에 알던 사이로 대화하는데 뉴비들은 스카라무슈를 이나즈마에서 처음 좋아하니까 대화가 처음 만난 것처럼 다르다고요? 아 그래? 아예 출력되는 대사가 달라요? 아 진짜 완전 신기하다. 우와 되게 신경 많이 썼네. 그거는 칭찬할 부분이지.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 기록에 따라서 출력된 걸 다른 것까지 다 꼼꼼하게 본단 거니까. 경치 좋군. 되게 중요한데? 쉬어갈 겸 그림으로 남겨야겠어. 아